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아, 저는 저 방송인 겸 개그맨 출신 김용만입니다. 예. 정말 이렇게 좋은 캠페인에 함께 동참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. 아, 저에게 이렇게 연결해 주신 분이 그 전병철 교수님. 예. 제가 개인적으로 뭐 목사님이자 교수님으로 이렇게 부르고 있는 그런 동생분이신데요. 저희 가족하고도 뭐 너무 잘 알고 있고, 특히 제 아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는 이 훌륭한 분이 아들 걱정을 넘어서서 제 걱정까지 이렇게 감사합니다. 예, 우리 정 교수님 늘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따뜻한 마음을 전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저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예. 이 캠페인 자체가 정말 그 소중한 생명에 대한 그런 다시 한번 생각해 하는 그런 따뜻함을 불어 넣어주는 캠페인인데 저도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주위를 좀 더 생각하고 주위에 어려운 동생들도 많고 그렇거든요. 그런 친구들도 다시 한번 또 전화를 들게 되는 그런 좋은 굿 캠페인인 것 같습니다. 저에게 이렇게 좋은 기회를 준 우리 정 교수님 언제 한번 진짜 늘 그랬듯이 따끈한 우동 한 그릇도 맛있게 먹으면서 또 예정을 나눕시다. 예, 고맙습니다. 제가 또 다음 분을 소개를 해드려야 될 텐데요. 누구를 할까 뭐 여러 분을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분이 딱 떠올랐어요. 뭐 너무나 잘 아시는 유재석 씨입니다. 예. 재석이는 저하고 뭐 한 20여 년 같이 20여 년이 넘었네요. 지금 91년도부터 만났으니까 뭐 한 25, 6년 된 그 막역한 동생인데 너무나도 잘 지내고 있고 정말 무탈하게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고 국민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는 재석이지만 혹시 모를 뭐 가족 간의 어떤 문제라든지 건강상의 뭐 왜냐하면 이제 또 어머님 아버님도 연로하시고 하시기 때문에 앓고 있는 그런 어두운 면이 있을까봐 그런 면을 또 제가 한번 건드려 봅니다. 진심으로 잘 지내고 있는지 걱정이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너무나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부담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형으로서 걱정이 됩니다. 그래서 정말 잘 지내기를 바라고 더욱더 앞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일만 많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재석이에게 에어키스를 처음 날려봅니다. 그래 재석아 그리고 이번 기회에 너도 주위에 있는 뭐 물론 잘하고 있지만 또 다른 그 동생들이라든지 애들을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란다. 재석아 정말 괜찮니?